자,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볼 텐데요. 실시간 증시수다.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미국에서 훈풍이 좀 불어와서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,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만에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그동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대외 변동성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. 그래서 일단 준비는 컨텐츠 쪽으로 좀 해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러시아발 사태로 인해서 그에 따른 뭐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. 예를 들어가지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약세를 보였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자금이 또 한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식음료 관련 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. 금리 인상, �뭐, 지금 파월 의장이 0.25%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, 그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발 사태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,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, 러시아,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진입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자체를 좀 길게 잡고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대외 변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대외 변수로 인해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덜 받는 종목군들. 그중에서 저는 이제 컨텐츠 쪽을 보고 있는데 이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까지 분명히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우리나라에 뭐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고 뭐 지금도 넷플릭스 뭐 말들은 많이 있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국내 OTT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K-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이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조 가까운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부담이 된다면 반대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뭐 성장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콘텐츠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, 그러면? 네,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J콘텐츠라는 종목인데 네. 뭐 작년에 지옥이라든지 설방아, 뭐 글로벌 OTT향 오리지널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잘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은 제작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비용적인 부분으로 올해에도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할 텐데 제작사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방영되는 콘텐츠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뭐 오리지널 향으로 뭐 OTT 오리지널 작품을 25편 그리고 미국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미국의 콘텐츠 제작사 윕을 통해서 또 10편가량, 5편에서 10편가량이 올해 만들어진다라고 하죠.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35편 정도가 K-콘텐츠리에서 지금 공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K-콘텐츠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과는 살짝 벗어났지만 성장성이 분명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J-콘텐츠리의 메리트는 그 메가박스라는 극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지금 극장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역 패스 해제라든지 리오프닝에 관련된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가박스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로 수혜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면
이 제2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콘텐츠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메가박스의 실적 개선, 리오프닝 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제2콘텐트리 콘텐츠 주일 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제2콘텐트리 움직임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